별난쟁이들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아, 두 날 방송들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참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난쟁이들을 찾아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난쟁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 관객분들께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들께 짧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세중 배우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네요. 저희 분장실에서도 얘기했는데 매 공연 끝나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좀 유독 아쉬운 공연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 공연이 저한테는 좀 그런 공연이었고 사실 처음 준비할 때 기대 반 걱정 반 기대 한 20 걱정 80으로 시작했던 공연이라 매 공연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그냥 되게 행복하게 한 것 같아요. 예상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냥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제일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다 예전이 좋으시네요. 아까도 안내멘트한테 중간에 맥을 톡톡 끊더라고요. 근데 진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형, 누나, 동생들, 그리고 형, 누나, 동생들 전부 다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냥 되게 행복하게 했던 공연이 행복한 기억만 남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나셨으면 끝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빅 역할의 유재훈 배우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이후에 막공까지 이렇게 예정된 날짜에 끝낸 공연이 처음이에요. 그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늘 공연들이 예정된 날짜에 끝맺지를 못해서 많이 좀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고 했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물론 이제 뭐 확진된 친구들도 있었고 스태프분들이며 뭐 다들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컴퍼니 분들부터 해서 우리 배우들, 모든 스태프들 어떻게든 이 공연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려고 다들 최대한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집중해주시고 박수 보내주시고 같이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저희가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동화 나라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스태프분들, 컴퍼니 분들, 우리 배우들 다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네, 끝! 끝!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인어공주역의 조윤영 배우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그 난쟁이들 공연이 특히나 제 인생에서 있어서도 너무 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하게 했어요.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진짜 웃으려고 왔었어요. 연습실에서부터 공연장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보실 때 즐거운 것만큼 저희도 안에서 너무 즐겁게 했었어갖고 제 일을 가진 이 일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그렇게 만들어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이제 또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희 언제나 만나고 있으면 이별이 있듯이 이제 행복했던 건 행복한 것대로 잘 제쳐줘봤고 이렇게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네. 끝! 오케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이제 우리 보라 누나 백설공주 역할의 한보라 배우님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극장에서 우연치 않게 굉장히 계속 즐거운 작품을 한 1, 2년 동안 저는 계속 다 즐거운 작품을 했어요. 저한테 꼭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또 스태프들하고도 굉장히 친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가족처럼 지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배우와 스태프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정말 행복하게 했던 공연일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뒤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 뒤에 감독님들, 뭐 수빈이, 한솔이 뭐 다 여기 나랑 식구분들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 특히 정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게 최근 제 삶에서 가장 귀하고 너무 행복하고 진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배우들 다른 공연들도 다 계속 이후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던 엔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늘 그 안에서 해피함을 찾으셔서 모두가 늘 해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야! 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왕자 2와 신데렐라 역의 김세아, 김서원 배우님도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일단 김서원 배우님. 아, 저. 네. 저 대본 읽은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난쟁이와 왕자 2 그리고 신데렐라 역을 맡은 김서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운 작품에 임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거는 오프 더 리코더인데 오프 더 레코드 리코더가 맞아요. 이건 오프 더 리코더인데 연습실 초반에 부끄러워서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빨개지는 저를 항상 용기와 그리고 너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준 형 누나가 있어서 정말 끝까지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태프분들 어떤 공연이든 다 그렇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함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회 같이 함께 즐겨주시고 울어주시고 박수 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했다! 그래, 끝. 전 동환이가 막내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동환이가 너무 자신감 좋고 이래가지고. 무슨 말을 얘기하는데? 건방져요. 야, 건방집니다. 네, 저는 농담이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왕자 3과 마녀 역의 주민우 배우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끝이 올 줄 알고 있지만 이게 또 실감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일단 내성적인 저를 이렇게 이 작품에서 빛날 수 있게 역사와 함께 해주신 우리 동료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참 사실 오늘도 이 뜨그덕 이거 말 달리다가 손목이 또 삐긴 했는데 이게 아주 격한 작품을 이렇게 무리 없이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모습으로 앞으로의 주민우의 행보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끝. 끝. 네, 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부입니다. 저희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난쟁이들 정말 진짜 진심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시고 박수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함께해서 너무너무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 난쟁이들에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짧게. 저희 이제 포토 타임에 포토 타임 해야 됩니다. 저희 가운데 모여서 포토 타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앉을까? 앞에 이렇게 앉으면 우리 앉아. 앉으면 또 보여? 그러면요? 또 그러다 일어나는. 그럼.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왼쪽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이 꽃받침으로 할게요.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오른쪽이요. 하나, 둘, 셋. 꽃받침 해야 돼. 네. 제 마음. 가운데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꽃받침 내리셔도 돼요. 2층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로 포즈 바꿔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자유 포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더 필요, 저기는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아, 저희 이제 포즈 타임은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를 천천히 한 분 한 분. 저희 난쟁이들이 공연이 될수록, 공연될 수 있도록 탄생시켜주신 이지연 작가님, 그리고 황미라 작가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현 연출님을 비롯해서 좋은 공연을 올릴 수 있게 애써주신 연출부, 그리고 저희 음악팀, 안무팀, 정말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무대와 영상을 만들어주신 무대팀, 영상 디자인팀과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현장을 진두지휘하시는 SM팀,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잘 전달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음향팀, 멋진 빛으로 무대를 옷 입혀주시는 조명팀, 배우들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장팀과 의상팀, 그리고 그 위에,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만들어주시는 소품팀. 아,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 보이는 건 저희지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도와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 번. 네, 박수 한번 저희. 더불어 주식회사 랑과 플러스 시어터 관계자회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시작부터. 그리고 다시 한번 난쟁이들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동화처럼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이제 2022년 뮤지컬 난쟁이들의 마지막을 이제 2022년 뮤지컬 난쟁이들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